바퀴 방문대 친구들 안녕. 바퀴가 왔어요. 요즘 MBTI가 완전 유행이죠. 요즘 초딩들은 친구 혈액형은 몰라도 MBTI는 다 안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요? 나 때는 말이야 친구 혈액형 모르면 대학 끼질 못했지. 여기서 질문. 짱구 MBTI가 뭔지 아시는 분? 빠방이들은 짱구 찐친인데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오늘은 짱구 등장인물들의 MBTI부터 궁합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짜자잔. MBTI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속성 강의. MBTI는 마이어와 브릭스라는 모녀가 개발한 성격 유형 지표인데요. 알파벳 4개는 각각 순서대로 에너지의 방향, 인식 기준, 판단 기준, 행동 양식을 뜻합니다. E는 외향성, I는 내향성, S는 현실적, N은 추상적, P는 이성적, F는 감성적, P는 즉흥적, J는 계획적으로 보기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네 자리의 알파벳이 조합되어 총 16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럼 짱구 MBTI를 본격적으로 탈탈 털어볼까요? 먼저 MBTI 테스트를 볼 건데요. 제대로 된 결과를 위해 짱구를 빙의하겠습니다. 짜자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완전 비둥이. 처음 보는 누나들한테 인기고 말 걸고 난리가 나죠.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완전 동의. 무슨 말만 하면 피망의 초코비의 예쁜 누나의 상상의 나래에 빠지죠.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우리 각구의 진가는 지구 멸망의 위기인 극장판에서 발휘되죠. 직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완전 비동의. 짱구 장난감, 엄마 화장대, 거실, 모든 곳이 짱구의 활동 무대이죠. 짱구에게 방을 한번 줬을 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동의. 그냥 지구 뚫는 관종이죠. 자신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면 난리가 납니다. 한 번은 짱아가 맹구를 좋아하니까 질투하기도 하고 엄빠에게 짱아만 사랑받으니까 질투한 적도 있었죠. 과연 짱구의 MBTI 결과는 ENTP! ENTP는 발명가형 혹은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형인데요. 독창적이고 기발한 상상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또라이, 사이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기애가 강하고 행동력이 강한데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한마디로 재능충입니다. 특히 호감의 표시로 좋아하는 사람을 놀리고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그냥 빼박 짱구 특징이네요. ENTP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영지, 제시, 배도키드 그리고 빠키가 있습니다. 짱아일체가 이런 건가요? 다른 등장인물들의 MBTI도 탈탈 털어볼까요? 먼저 짱구 엄마. 짱구 엄마는 ESTP로 소환 좋은 활동가형입니다. 정보통인데다가 항상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특공대 체질인데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가계부가 떠오르는 건 저뿐인가요? 그냥 딱 짱구 엄마네요. 짱구 아빠는 ESFJ 친선도 모형인데요. 사회성이 풍부하고 정이 많은 데다가 사람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을성도 많고 성실해서 학창시절 범생이 스타일이죠. 가평만의 레게노 미담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 우리의 관종하기 짱아는 ENFP 스파크형인데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고 감정기복이 심한 게 특징입니다. 활기가 넘치고 재능도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데 멋내고 꾸미는 걸 좋아해서 노간지를 허용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좋아하는 걸까요? 흰둥이는 ISTJ 세상의 소금형인데요. 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합니다. 내향적이지만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완수하고 규칙도 잘 준수하죠. 짱구랑은 정반대이죠. 다음은 떡잎마을 방범대를 살펴볼까요? 펄수는 ESTJ, 엄격한 관리자형인데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선호합니다. 고집이 세고 지적욕구가 강한 데다가 논쟁하는 것도 좋아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유형이라고도 하죠. 이와는 정반대 성격인 훈자이크는 ISFP 성인군자형인데요. 조용하면서 선량한 하고 순수한 이미지에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철수와는 다르게 남의 눈치를 엄청 보고 싸우는 것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겉보기엔 호구 같아 보일 수 있어서 은근 무시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훈이의 천적 유리는 ESFP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유형인데요. 파교적이고 활동적이며 에너지가 늘 넘쳐서 목소리가 큰 게 특징입니다. 자기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자존감도 높은데요. 소정의 감정이 다 드러나는 게 특징입니다. 유리는 좀 격하긴 하죠. 마지막으로 맹구는 INTP 아이디어뱅크형인데요. MBTI 유형 중 평균적인 IQ가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스텝 배분할 때 창의력에 몰빵해서 사회성은 네. 평소에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과묵하고 말이 별로 없는데 자기 관심 분야가 나왔다고 하면 방언이 터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맹구랑 딱이네요. 남일희 선생님은 대담한 통솔자 유형인 ENTJ, 최성환 선생님은 휜둥이와 같은 ISTJ, 한주 선생님은 선의의 옹호자 INFJ, 원장 선생님은 용감한 수호자 ISFJ, 그리고 짱구의 원픽 이슬이 누나는 잔다르크 형인 INFP. 여기서 궁금증, 과연 짱구와의 MBTI 궁합은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짱. MBTI 검사를 했으면 주변 사람들과 궁합을 맞추는 건 필수이죠. ENTP인 짱구는 주변 사람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유형답게 다행히도 파국의 궁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막기 위해 이 캐릭터들과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ISTJ인 최성화 선생님, 휜둥이, ISFJ인 원장 선생님, 그리고 ESTJ인 철수, 짱철 커플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짱구와 초록불 궁합은 누가 있을까요? INFP인 이슬이 누나, ENTJ인 남일희 선생님, INTP인 맹구가 있습니다. 짱구와 유독 맹구는 안 놀리고 사이가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의외의 천생연분 궁합은 같이 똘끼 장렬하는 INFJ 차은주 선생님, 가끔 만나서 케미가 팡팡 하더니 역시 진짜 궁금했던 두 커플의 궁합, ESTP인 짱구 엄마, ESFJ인 짱구 아빠는 초록불 궁합이고요. ESFP인 유리와 ISFP인 훈이는 최악의 궁합이었네요. 유리와 훈이는 평행세계 미래에서 커플로 나오기도 하는데 훈이의 위를 지켜주세요. 아, 일부러 그랬다고? 오늘은 재미로 짱구 MBTI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빠방이들은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짱구와 같은 ENTP이므로 천생연분 INFJ를 24시간 연중무휴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것. 조스 떡볶이!